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우리나라 정보 가전제품 및 스마트 단말기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. 바로 우리 연구원이 부팅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. 요즘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, TV, 패드 등 다양한 정보기기들에서 빠른 부팅은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제조업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부팅 시간은 제품 가치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부팅 시간은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대기 시간으로 부팅 시간이 길면 사용자 만족도가 떨어지고 제품 작동 오류 시 오류를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요. 이에 따라 인베디드 시스템 관련 많은 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부팅 성능 향상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. 애트리 빠른 부팅 기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스크립트 기반 부팅 기술로서 기존 운영체제의 부팅 절차를 최적화하는 형태로 빠르게 부팅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. 두 번째 방식은 스냅샷 부팅 방식으로 스냅샷 부팅 방식은 시스템이 켜져 있을 때 상태를 저장해 놨다가 그것을 스냅샷으로 저장하고 그다음 그 스냅샷을 꺼내서 부팅하는 방식을 말합니다. 두 가지 방식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 방식인 그 스크립트 기반 부팅 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술 적용이 굉장히 쉬워서 특히 중소기업한테 적합한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미 20여 개 이상의 업체들이 저희 기술 적용을 했고 기술 이전을 해간 만큼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. 두 번째 스냅샷 부팅 방식은 난이도는 좀 높지만 상대적으로 스크립트 기반 부팅 방식에 비해서 부팅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. 우리 연구원은 이번 기술이 국내외 기업들의 인베디드 리눅스 기반 플랫폼 부팅 체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내외 표준 획득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. 또한 스마트폰에 탑재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도 빠른 부팅 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.